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열전이 펼쳐졌습니다. 2년 만에 열리게 된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전국 장애인 체전이 2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20일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성화 점화식으로 막을 연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6일간의 해장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손을 잡고 하나로 희망 품고 미래로를 표어로 전국 17개 시도 7,437명의 선수단이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장애인 체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개최지였던 경상북도의 요청에 따라 1년씩 수년 개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폐일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PCR 검사를 진행하고 실내 종목은 5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남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나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의 어떤 세부 종목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점수 체계, 그리고 국가대표 훈련이나 신인 후보 꿈나무 발굴 사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관한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만들고 있고요. 올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장애인 체전. 대회는 끝났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이번에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도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도 출전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한 기환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부터 펼쳐진 6일간의 대장정.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패럴림픽 스타들의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이클 간판 이도현 선수의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도현 선수는 2016 리우 패럴림픽 여자 개인도로 은메달,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연속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장애인 체전. 힘든 순간도 있었으나 이도현 선수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를 선보이며 기록을 줄여갔습니다. 그 결과는 여자 개인도로 21km 이내 금메달. 이도현 선수는 이번 대회 3관왕을 차지하며 녹슬지 않는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도현 선수는 밝은 웃음을 보이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체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못할까 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더 열심히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가면서 빨리빨리 그거를 보충해가면서 더 발전되는 이도현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태권도 첫 메달의 주인공 주정우 선수의 금빛 발차기도 이어졌습니다. 주정우 선수는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자 겨루기 -75kg 한팔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명실상부한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였습니다. 국대 선발전 이후 첫 경기여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모든 시합에서 다 1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부상 없이 롱런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별들의 기원이 펼쳐진 장애인 체전. 이제 선수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 앞서 멋진 경기 보셨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한땀 한땀 노력이 쌓여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꿈나무들도 이번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들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전국 장애인 체전. 이번 대회에서 휠체어 육상을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레이스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김병훈 선수와 김도현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특히 두 선수는 휠체어 육상으로 체전에 첫 출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2004년생인 김병훈 선수는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수영 선수로 활약해왔습니다. 이후 휠체어 육상으로 종목을 바꿔 새로운 출발에 나섰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른 체전들에서도 좀 좋은 결과 얻고 싶고 크게 봐서 국가대표도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대회에 나선 김도윤 선수는 이번 대회가 자신의 데뷔 무대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으로 휠체어 육상에 입문해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체전에 출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처음 장애인 체전을 나가서 너무 떨리고 기대도 됩니다. 메달은 못 따겠지만 그래도 실격 처리 안 되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경기. 두 선수는 침착한 운영을 통해 최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김병원 선수의 남자 5000m T54 동메달을 시작으로 남자 100m 릴레이 T53, T54 금메달을 합작하며 화려한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꿈나무들의 레이스에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유병원 선수는 기쁨의 눈길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육상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온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이 친구들이 이제 시작 단 걸음마 단계라 조금 기량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제 네,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아요. 국제적으로도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목표와 좀 강한 정신력 그런 걸 좀 바탕으로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선 두 선수. 앞으로 휠체어 육상에 불러일으킬 새로운 바람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북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2022년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2022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등 전 국민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한편 남원시는 앞서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등의 화장실 개선 및 휠체어용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무장애 관광 동선에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남원 관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남원 시내의 무장애 관광지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입니다. 고양시가 홀몸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세탁 사업 지원에 나섭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이제 곧 닥칠 매서운 겨울추위는 우리 주변 취약계층,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겨울나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양시 공무원들과 민간 봉사자들이 마음을 모은 것은 다름 아닌 이불 빨래였습니다. 주거 환경이 취약하고 고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취약계층 이불 세탁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청결과 위생에 도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위축받는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상인들에 대한 지원 효과까지 자연스레 거두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텀블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속까지 깨끗하게 살균 효과까지. 두해째를 맞은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는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온 여러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불하고 겨울옷이 네. 빨래를 못하잖아요. 세탁기가 안 되니까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사하고 고맙지. 이제 뽀송뽀송해졌습니다. 네. 네, 올겨울에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잘 지낼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처럼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향형 생활 밀착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000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고양시 복지 정책이 시민들한테 따뜻한 그 온기로 다가올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의 바른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에 나섰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가 부산 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 협약식을 지난 20일 부산 동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KMI 사회공헌사업단은 고령 및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치를 담그지 못하거나 사서 먹는 것도 힘든 취약계층에게 김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나섰습니다. 김순희 이사장은 부산 동구청과 진행하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MA가 후원하는 김장김치는 부산 동구 관내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500세대에 전달됩니다. 한편 KMI는 복지TV 부산방송과 MOU를 체결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과 봉사, 나눔과 복지 증진에 서로 노력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편의 제공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조은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충남도청 특별전시실에서 저출산 극복 미술대회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시상식, 축사, 테이프 커팅식, 작품 전시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29일까지 5일간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미술대회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배우 박혜미가 주연을 맡은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11월 21일까지 관객들을 만납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1947년 초연돼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미국 남부 상류사회의 쇠퇴와 산업화 등 사회상을 담고 있는 연극은 그 속에서 사랑과 갈등 그리고 욕망을 담아냅니다. 배우 박혜미와 김혜령이 블랑쉬 드보아 역을 맡은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 오릅니다. 의정부에서 찰나의 순간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은 경기 북부 사진작가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의정부 경민현대미술관은 경기 북부 사진작가 초대전 순간의 시간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 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북부 지역 46명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초대전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예외 없이 저희 사진작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작가님들께서 오늘 모여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께서도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시고 마음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작가님들께서는 더 좋은 작품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작가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해 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많은 열정과 땀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뜻깊은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전시장은 즉흥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담아낸 찰나의 공간으로, 제2전시장은 색채의 변주를 통한 시간 속에서의 행복한 이미지를 담아낸 명상의 공간으로 구성해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는데 와서 사진을 보니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몽블랑에 오르는 사람들이란 소재로 전시된 작품은 현재 백세인 작가가 97세에 뷰파인더에 담아낸 작품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냥 무심코 잘깍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좋단 말이야. 그런 재미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답답함을 느꼈던 시민들에게는 작가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담아온 사진을 통해 여행하며 지친 영혼을 쉬어가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삶의 희망과 긍정을 목화 작품을 통해 전하는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을 곡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곡성에 위치한 갤러리 107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이혜경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삶의 희망과 긍정의 기운을 담아 제작한 서양화 작품 30여 점을 오는 11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온화한 색으로 표현한 목화꽃을 때론 그대로의 모습으로, 때론 추상화해 화폭에 담아내는 특유의 화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제 그림의 포인트는 희망, 사랑, 축복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제 그림에 그 하얀 솜이 있고 옆에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색이 있어요. 그 무지개를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박한 시대에 이 그림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포근한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관람의 포인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개관한 곡성 갤러리 107은 도심 생활 속 공간에 미술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를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감성을 높여주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화의 은은한 아름다움을 그윽한 색감으로 빚어낸 이번 작품들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줘 관람객들에게 포근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2년 만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 등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는 등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자 개별 위생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